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두 집 가운데 한 집은 한두 명이 사는 집이란 얘기겠죠. 그만큼 이제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어떠한 집을 선호하는지 또 그들이 선호하는 생활 환경은 무엇인지가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이런 변화하는 트렌드를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위버라인 우암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해결할 수 있게 저희가 무료 문자와 무료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무료 전화는 02077-6356번, 무료 문자는 013-3366-8290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암 이사와 함께 저희가 부동산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2018년 한국의 1인 가구가 얼마나 되고 그들이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내용을 준비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이 부동산에서 수요인 이 가구,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그들의 1인 가구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리고 뭐 소비 형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손쉽게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집중 파헤쳐보는 시간을 이틀에 걸쳐서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인 가구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1인 가구가 단순히 많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거라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0년도만 해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5.5%,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이제 의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00년도에는 15.5%였던 것이 2016년도에는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계에 따르면은 이 1인 가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45년이 되면은 1인 가구가 36.3%, 그리고 2인 가구가 35%로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70%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 2인 가구가 20년 후에는 4가구 중에 한 3가구 정도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인 가구가 가장 이제 주된 가구 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 한국의 사회 경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1인 가구를 잘 살펴보시면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1인 가구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좀 이렇게 놀라웠던 것이 경기도에 은근히 1인 가구가 없습니다. 네, 경기도에 가장 1인 가구가 적은 것으로 보여졌고요. 서울이 한 30%, 그리고 강원도가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인 가구 남자와 여자 비율을 보면요. 여성이 조금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남성이 268만 가구 정도인데 여성이 272만 가구로 비슷하지만 여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타 그런 이제 다인 가구랑 비교했을 때 이 다인 가구의 남성 가구 주 비율 대비해서 1인 가구를 살펴보면은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서 이 여성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여성 가구주 대비한 여성의 1인 가구가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1인 가구가 1인 가구 중에서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지 살펴보면은 뭐 경기도와 뭐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 인천에 가장 많은 것으로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인 가구도 이 서울하고 경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화 정도, 이 1인 가구의 고령화 정도를 좀 살펴보면요. 부산하고 대구가 좀 고령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1인 가구의 남녀 비율도 살펴보면은 이 서울 그리고 부산, 대구 그리고 이 전라도와 그리고 경상도 쪽에서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인 가구의 이제 소득 수준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1인 가구 전체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이 1900만 원이고요.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3400만 원으로 이제 가장 최고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전체 평균이 1900만 원대고 20대, 30대 좀 높아지다가 그리고 40대 3100만 원으로 좀 소폭 하락입니다. 그러다가 50대, 60대에 들어서 이제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이 1인 가구 말고 다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쭉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가 60대에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30대가 최고고 40대부터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특히나 50대, 60대는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소득 비율, 그러니까 즉 다인 가구 소득에 비해서 1인 가구의 소득 비율을 좀 살펴보면 전체로 본다면 전체에서 이제 2016년 기준으로 본다면요 6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인 가구의 소득 대비해서 1인 가구의 소득은 68%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대가 이제 96%로 그리고 30대는 100%가 넘는 115%로 다인 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40대도 100%가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50대, 60대에서 이제 급 하락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 소득 비율로 보면은 다인 가구 비율에서 50대, 60대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이 다인 가구에 비교해서 30대, 40대 이렇게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50대, 60대 이제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소비 성향을 살펴보면은 이 1인 가구들의 소비 성향이 이제 높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즉 가처분 소득 대비한 소득 소비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쭉 2006년부터 이제 살짝 늘어났다가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16년도에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은 71%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제 저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은 1인 가구가 좀 적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주 소비 소비의 영향력은 좀 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의 소비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1인 가구를 겨냥한 그런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즘 기사에 보니까 새벽 배송 이런 이제 그런 광고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새벽 배송도 사실은 맞벌이 부부 이제 2인 가구 아니면은 1인 가구를 좀 타겟팅한 그런 그 마케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인 생활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대답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스스로 내가 혼자 살고 싶어서인 이 자발적인 사유가 이제 40% 정도 차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거나 뭐,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장 큰 이유, 혼자 살게 된 이유를 물어본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편해서입니다. 편해서. 아니면 혼자 살고 싶어서. 이게 대부분을 이제 타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그냥 편해서 혼자 살고 싶어서 그게 40대가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가 가장 높게 보여지고 있고 20대, 30대는 이제 혼자 그냥 살고 싶어서 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보다는 이제 학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와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해서 그 다음 이유로 보면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요즘 우리나라의 비혼 현상도 좀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도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연령층하고 좀 다른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혼 사별로 인해서 그리고 자녀가 분가하거나 아니면 유학 갔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한테 앞으로 이제 결혼할 건지 뭐 재혼할 건지 의향을 물었는데요.
35.5%가 언젠가는 결혼할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50% 정도는 그냥 결혼 이제 유보, 예, 결혼 생각이 아직 없는 그런 것으로 이제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혼자 살 건지 뭐 결혼을 할 건지 이제 물어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그런 대답이 좀 다르게 나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향후 10년 이상 혼자 살 듯하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30대와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의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50대, 60대 같은 경우에 여성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 거의 뭐 60% 정도 앞으로 혼자 살 것 같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질문에도 20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30대부터는 여성이 좀 급 하락하는 것으로 30대부터 그리고 40대, 50대에는 아주 매우 낮은 그런 수준으로 이제 대답을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유지하다가 40대, 50대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한다 그러고 장점 부분도 이제 물어봤었는데요. 이 자유로운 영아 생활로 70% 정도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족이 한 70%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도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만족하는 것으로 82%, 78% 그리고 50대 살짝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40대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50대에 급감하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혼자 산 기간별로 1인 생활의 만족 비중을 보면은 4, 5년 정도 살았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인 생활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물었는데 가장 크게 이제 대답한 것이 이제 혼자 이제 자유, 혼자 만끽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유로운 그런 여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50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하고는 좀 비교되게 가족 부양의 부담 없음과 그리고 가사일의 부담 없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이한 대답은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 1인 생활의 장점을 꼽았던 게 이제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이렇게 1인 생활의 장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혼자 사는 이 1인 가구들 어디에 사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일단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 연령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커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20대는 5평에서 한 15평 정도가 주를 이룬다고 보여지고요. 30대는 이제 3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5평에서 이제 15평 정도, 그리고 40대는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20평 이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거주 유형도 한번 살펴보면은 대다수가 이제 아파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비중이 한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65% 이상이기 때문에 좀 그거보다는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파트는 40대, 50대에서 많았음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외에도 연립주택과 그리고 단독주택에도 많이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차별화된 그런 것을 본다면은 20대와 30대가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하고 오피스텔에 주로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월세를 받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뭐 선택을 한다고 할 때는 20, 30대를 수요층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다세대 주택의 오피스텔도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1인 가구 우리 한국의 경제, 사회 변화를 좀 얘기할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좀 이어서 살펴볼 텐데 참 재밌는 통계입니다. 어르신들이 보면은 참 젊은 것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런 말씀을 보일 법한 통계이긴 하나 어쨌든 두 집 가운데 한 집이 지금 1, 2인 가구고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생활의 삶의 질이 이런 거니까 부동산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아미사와 함께 강의를 한번 들어봤고 우아미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일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